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55세 주부입니다. 언니가 소개한 보험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딸과 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최근 코로나 등 경기가 어려워져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10년 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는 3년 전 스탠드 삽입 수술을 했으며 언니는 현재 협심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솔직히 걱정은 많은데 보험료 부담이 커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네, 정말 50대 초반의 여성분의 사연이신데요. 과종욕 때문에 걱정도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여기다가 보험료 부담도 커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연자님의 현황은 좀 어떨까요? 네, 정말 가슴이 아픈 사연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표가 나갈 겁니다. 네. 그 리모델링 이전에 현재 보험을 가입하신 상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CI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 들어있고요. 여기에 암 진단비는 없어요. 그냥 CI 보장 70%, 즉 70% 보장이다 보니까 4,900만 원을 받는 거고 그 옆에 뇌출혈, 심근경색 2천만 원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료가 33만 2천 원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정원 선생님이 앞에 1교시에서 요즘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들으시면서 아마 야, 저렇게 좋은 보장을 하면 보험료가 비싸서 어디 누가 가입하겠어? 맞아. 정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사연이 앞에 우리 현정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점검할 수 있는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CI보험은 대표적으로 자 CI보험의 보험의 진단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CI보험은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 즉 사망은 누구나, 자, 암보험은 우리가 40% 확률이라고 하면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럼 100% 사망 확률이 높은 종신보험은 그래서 보험료가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라 80세, 평균 수명이 이제 90세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 90이 돼서 먼 훗날 사망하면 나가야 될 보험료를 지금 여기 CIA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 내가 암이 걸리면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장애가 동반된다면 내가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지금 땡겨받는 거예요. 여기는 70%를 땡겨받는 거죠. 자, 그럼 보험회사가 미래 나갈 돈을 지금 주는데 그냥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훨씬 이자를 다 감안을 해서 주기 때문에 가장 비싼 보험료가 CI보험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CI가 보면 자, 중대한 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10대까지의 질병 이름을 대주면서 보장을 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10대까지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딱 하나. 그러면 아까 여기 분처럼 CI에서 암보험을 만약에 뇌출혈로 이분이 장애를 동반해서 CI를 받았다. 그런데 이분은 암에서 받을 줄 알았는데 이미 뇌출혈에서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암이 걸렸어요?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3만 2천 원이고요. 7천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거의 20만 원, 19만 원 정도의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세대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서 9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건강하시고 가족력은 있지만 질병에 큰 차이가 없고 보험료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에 의존하거나 갱신형으로 돼 있는 것들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가 너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하셨죠. 언니랑 오빠가 가족, 심장에 대한 가족력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집 가족력은 저는 100% 유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전화를 잘 주셔서 보장을 제가 이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선생님께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도 방송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사연을 보내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최신 보험과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면 좋을지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막 쭉 최신 보험을 설계하고 그거를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네. 최신 보험의 보장이 너무 좋아져서 비교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두 개를 딱
예, 갖다 놓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후유장애에 대한 것이 있는데 후유장애는 상해와 질병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사망에 대한 보장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상해 후유장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시청자님들도 가끔 뭐 운동을 하거나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10% 나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하셨으면 10% 1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반복 보장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질병 후유장애 아까 말씀하셨죠?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질병 후유장애는 중요한 건 암이나 뇌졸중 뭐 암 같은 거에서 장기를 떼어낸단 말이에요. 위암 하면 위를 전절제하면 50% 후유장애. 그다음에 난소암이 걸려서 양쪽 난소를 다 떼어놨다. 그것도 50% 후유장애예요. 혈액 투석을 하면 75%. 즉 진단비는 한 번밖에 안 주지만 이렇게 많은 질병이 나에게 걸렸을 때 반복 지급을 해 주는 거가 질병 후유장애인데 더 중요한 건 나이 먹어서 병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 써서 생긴 인공관절이라든지 치아 또는 그 청력, 눈 시력 이런 것들이 나빠지고 치매가 생겼을 때도 반복으로 보장받는데 이 부분이 없으셔서 제가 2천만 원을 넣어드렸고요. 가능하면 질병후유장애는 80세는 조금 약하거든요. 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치매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노후질환을 보장을 받으시려면 90세 보장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 부분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자,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일반 진단암은 없어요. 단지 70% CI에서 4,9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보장에 적어놓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유사암은 별도로 400만 원 들어가 있었고요. 여성 생식기암 1,000만 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 노란색으로 보시면 갑상선암 초기, 요즘 갑상선암이 많잖아요. 네. 또 하나 재진단암, 이게 뭐지? 표적항암. 아까 우리 현 선생님이 앞 시간에 설명드린 이러한 보장들이 이분한테는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보시면 5대 고액암. 고액암이 과거에는 뇌암, 그다음에 골수암, 백혈병 세 가지였다면 최근에는 췌장, 그다음에 식도까지 들어가서 췌장과 식도 요즘 발병률 많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2천만 원, 일반암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갑상선 유사암까지 2천만 원 넣었고요. 여성 생식기암도 2천만 원. 여성 생식기암은 난소 자궁암입니다. 또 그 생명보험 중에서 자궁암 같은 경우를 소액암으로 별도 빼서 조금 몇 개, 10%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2천만 원을 별도 했으니까 만약에 난소암이나 자궁암이 걸리면 일반암 3천에 2천,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최근에 표적항암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재진단암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표적항암이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갔는데 요즘은 수술을 안 해요. 통원치료로 표적항암을 하는데 그 표적항암이 아시죠? 나 전체 암세포, 내 몸의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암세포만 뽕뽕뽕뽕 공격을 해서 직경 예를 들어서 1cm짜리를 0.1mm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바로 안 하고 나는 표적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그 암세포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아지고 이게 힘이 없을 때 똑 떼어내는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항암 때문에 암 진단을 받으셔도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장을 여기에 지금 다 넣어드렸는데 특히 표적항암이 보험회사도 작년 8월에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험료가 얼마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얼마를 주고 받아야 수지가 맞는지를 몰라서 지금은 10년 갱신형으로 팔다 보니까 보험료 굉장히 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도 표적항암을 5천을 넣어놨어요. 네. 지금 암보험료 하나 1천만 원짜리 가입하시려고 그러면 15,000원 되는 걸 5천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항암 그 세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사선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네. 재진단암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요즘은 수술을 바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암 치료 기간이 길어졌어요. 네네. 왜냐하면 일상생활 하면서 암세포를 계속 공격하면서 줄이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내 몸에 암세포는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년 주기 회사마다 2년 주기가 있는데 1년 주기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재진단 암이라고 해서 처음 받은 거 말고도 계속 1천만 원, 2천만 원 가입한 금액을 뭐 100번, 10번이라도 10년 동안이면 10년 동안 10번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완치가 된 다음에 나중에 재발이 되면 또 받아요.
물론 이 재진단하면 이미 일반 암 진단을 받을 때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를 내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예 없던 그런 보장들을 제가 다 채워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암 수술을 이제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암 수술비인데 이분은 암 수술비도 여기 안 들어가 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장이 30만 원인데 이렇게 보장이 없지 할 정도로 암 수술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암 수술비 500만 원, 유사 암 수술비 100만 원을 넣었는데 또 요즘 건강검진센터에서 굉장히 우리가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용종이 그냥 친구처럼 나와요. 나이가 먹으면 꼭꼭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10만 원씩 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어떤 시청자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 상담을 하는데 요즘 그 로봇 수술을 많이 해요. 저희 제부도 전립선암 수술하는데 로봇 수술을 했어요. 로봇 수술하는데 로봇 수술비가 900만 원 나왔다 그러거든요. 담낭을 떼는 것도 요즘은 로봇 복강경 로봇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하는데 갑상선하고 전립선암은 250만 원 워낙 많아요. 이쪽은 로봇 수술이. 그래서 250만 원이지만 그 외에 수술할 경우는 1000만 원. 로봇 수술비도 별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기존에 3일 초과 4일째부터 암 입원하면 5만 원을 주는데요. 자, 요즘 암 입원하시면 병원에서 5일 이상 있지를 않으세요. 다 나가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 몸이 아직 불편해서 활동이 어려우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그냥 요양병원에 가는데 제가 그 요양병원을 넣어드렸어요. 이게 다 불과 3년 전에는 하나도 없던 보장이거든요. 자, 다음에 또 한 표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드디어 뇌혈관 뇌졸중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 그 앞에 1교시에서 현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 가장 확률이 낮은 진단비를 2천만 원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뇌혈관 질환은 전보험사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허혈성에서 안 되는 수술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 이 수술비를 1천만 원씩 다 넣어드렸거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 네. 불과 뇌혈관을 보시면 100% 다 보장을 받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4월, 5월부터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서 심장이 그동안 이분이 가지고 계신 급성심근경색은 9% 정도밖에 안 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우리가 100%라고 저도 강의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55% 정도만 안 된다는 거죠. 심혈관을 받기 위해서는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허혈성,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허혈성 심장 수술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심부전 안 됩니다. 부정맥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협심증 이거 다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심장 질환으로 확대 해석이 됐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 집어넣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수술비를 3년 갱신형으로 1에서 5종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1에서 3종 수술비는 2종 수술비에서 치족을 이식 수술할 수 있어서 1에서 3종 수술비는 꼭 유지하시되 1에서 5종 수술비는 굳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119대 질병 수술비에 갑자기 노란색으로 칠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왜 이렇게 해놨을까? 네. 여기 2천만 원이라고 해놨거든요. 이 2천만 원에는 20가지 질병을 뇌질환, 심장질환, 우리가 많이 아는 고혈압, 그다음에 파킨슨, 췌장, 폐혈증, 정말 큰 질병,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2천만 원씩 20가지의 질병은 다 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심장질환은 스탠드 삽입을 5번, 6번에 다 나와요. 2천만 원씩.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그 밑에 이제 질병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는 질병 수술비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끔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백내장 수술하는데 20만 원, 무슨 수술하는데 30만 원, 왜 내 보험에서는 안 나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즉, 우리가 다빈도라고 그래서 백내장, 또는 치질 수술, 치액 수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50만 원, 30만 원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뇌 수술, 심장 수술, 파킨슨 수술, 그렇죠? 네. 췌장 수술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갔을 때 내 보험이 구멍이 뻥 뚫려서 하나도 안 나와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허탈하죠.
너무 허탈하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장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저는 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0만 원, 20만 원짜리 수술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중요한 수술, 그리고 그것이 가족력하고 연결이 된다면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앞에 다음 장을 보시면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하고 지금 보시면 리모델링 전에 표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돼요. 네.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예, 이분이 CI 종신보험에서 7천만 원인데 이분에게는 사망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33만 원이고 그다음에 실손보험은 9만 8천 원이 너무 비싸서 요거는 실손으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했고요. 정기보험이라고 이게 들어있는 이 보험은 아는 지인이 와서 부탁을 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분 내용도 잘 모르고 계셨고 입원비예요. 근데 입원비는 요즘 병원에서 오래 입원을 안 시키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낮은 보장이 입원비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자 기존의 CI 종신보험을 두 개의 손해보험사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서 앞에 쭉 설명했던 내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33만 2천 원짜리가 25만 9천 원이 됐고요. 실손보험 9만 8천 원짜리를 2만 8천 5백 원으로 줄였고 아까 가성비가 낮은 입원비가 들어가 있는 정기보험을 뺐어요. 뺐더니 지금 나와 있는 돈이 이분이 처음에 47만 4천 원을 내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장은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다 채워졌는데 보험료가 얼마가 나냐면 28만 8천 원가 불과 18만 6천 원인데 보장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1교시에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아 새로운 보장은 무조건 비싸? 절대 비싸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한테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채워서 넣어서 이 보험이 쓸모있는 보험이 되어야 되지 그냥 남이 가입하라고 해서 했고 난 보장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가지고 가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